예, 지금까지 새 학우의 실습 과제 중간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발표에 대해서 많은 질문 그리고 또 좋은 의견들을 주었습니다만은 혹시 그 연구들을 같이 교차 비교를 해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든 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연구하고 비교해 볼때 생기는 질문이라든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누가 먼저 좀 생각을 말해 주겠습니까? 현수가. 예. 저는 그 아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발표를 들으면서 그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수학 능력 시험으로 물론 대비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학별 논술고사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주관식 시험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시험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사교육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혹시 프랑스에서도 그런 사교육이 바칼로레아를 향한 사교육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논술고사와 바칼로레아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현수가 지금 관심을 갖는, 아마 간훈이가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 관심을 갖는 것은, 수능하고의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또, 지금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뭐 논의가 많이 또 되는 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학 논술고사하고 바칼로레아를 비교하면 어떤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관식 평가를 하려고 그래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교육과의 관련 이런 문제. 프랑스에서의 사교육은 혹시 바칼로레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데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예, 간훈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할 때 여쭤봤었는데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물론 시중에 문제집이라든지 어떤 기출문제 이런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성적이 부진하다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빼고는 그다지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교육 시장은 주로 바칼로레아 말고 이제 대학 말고 또 다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랑제꼴 준비반이라든지 그랑제꼴 준비 시험에 관련해서 다수의 과외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크게 성장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질문은, 대학별 논술고사와 비교해서는 저도 맨 처음에 그걸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수능이 그 위치가 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수능을 선택했고 대학별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바칼로레아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가지고 있고 주로 자료 분석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채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해지고 틀지어진 형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소 바칼로레아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도 향후에 연구할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 시험 문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200년 동안 출제된 문제 모음은 꽤 되겠는데요. 예, 또 다른 질문 의견. 예. 형아니. 저도 한국의 교육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바칼로레아의 성공 요인들, 문화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들을 우리가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도입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관훈이에게 지금 질문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관훈이가 좀 답을 해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그 출세에 직접적으로 그런 평가가 연관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적 평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점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바칼로레아의 경우처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지금과는 약간 다소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선발이라든가 서열화의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 바칼로레아의 경우처럼 기본적인 자격 시험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또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좋은 답변은 나중에 좀 더 조사해서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습니까? 너무 관훈이에게 집중 포화를 쏘지 말고 혹시 다른 또 하구나 아니면 꼭 어떤 발표자를 향하지 않은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혹시 또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해도 좋습니다. 혹시 기회를 지금 잠깐 더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비교 연구는 많은 시간적인 한계나 또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이제 학문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뭐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성장 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비교 연구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것 자체가 학습이죠. 비교 교육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Learning by doing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비교 연구라는 게 뭔지 또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교 교육학적인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치중하기 바랍니다. 비교 연구를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을 물론 하지만 오히려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금 이런 점이 미진하니까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올 때 미진하니까 제가 이런 점들을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각자 연구가 가진 한계를 잘 파악하는 그것 자체가 대단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비교 연구가 잘 안 돼 이렇게 안 될까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점들이 꼭 좀 다음 제대로 하는 연구에서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또 공부를 계속 더 하기를 바라는데 좀 더 제대로 된 또 좀 더 잘 된 비교 연구물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양적인 비교, 질적인 비교, 이런 비교 교육학적인 전문 연구자들이 해놓은 비교 연구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지 비교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또 해석을 할 때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유의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하는지를 공부를 계속 좀 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방법상 비교 연구의 방법상 좀 제가 신경을 더 써야겠다고 싶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폭넓게 말하는 충분한 비교가 될 만큼 적절한 비교가 가능할 만큼 자료를 수집을 사실 잘 못했죠. 물론 아직 중간 발표 단계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점이 있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비교와 또 그 상황에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인 자료들도 있죠. 예를 들면 D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다루는 교재라든지
또는 혹시 성취도를 조사를 해볼 때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일한 시험을 부과해서 성취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객관적인 자료들도 수집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 활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멘토도 그렇고 멘티도 그렇고 또 교사나 강사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지 그거는 서로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자료를 다룰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루는 방법도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관적인 자료를 다루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휘 연구에서 우리가 많이 고려가 이제 됐던 것이 맥락인데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70년대와 200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이제 배경이 다르죠. 말하자면 비교를 할 때 그 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맥락을 비교할 때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런 객관적 자료, 주관적 자료 또는 어떤 맥락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관 지어서 비교 연구를 마무리를 할지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 점을 항상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실제 모든 연구들은 우리가 흔히 세 가지 3E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3E가 영어의 세 낱말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 직접 그 문제 상황 현장에 들어가서 나도 함께 경험을 해보는 거 있죠. Experiencing.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이 왜 그런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그 현장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런 묻고 알아보는 또 다른 한 가지는 examining. 예, 이 세 가지 이걸 이제 우리 한국어로 아마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장 상황에서 관찰하는 것과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의미를 파악해보는 면담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맥락 자료라든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비교 연구에서 이 세 가지 E를 다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자료도 다르게 수집되고 분석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의 향후 비교 연구에 좀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수진이 그 오늘 발표할 때 제시했던 표 같은 거 있죠. 그 표에 보면은 남수진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지금 방식으로 이게 놓는 것은 표가 이게 우리에게 비교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친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따로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비교는 항상 그래야겠죠. 비교하는 두 대상에 대한 제시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 표를 가지고 도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보여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장으로 써서 텍스트로 비교를 할 때도 항상 비교는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비교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하는 거 있죠. 보기 좋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고도 같이 공유를
잘 못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애써 연구한 그 성과가 조금 가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점들도 좀 잘 유념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세 사람의 발표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